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 나간 입맛 돌아올 오이 무침 준비했습니다. 오이는 앞뒤 꼭지 부분을 자르고 반으로 갈라줍니다. 0.3에서 0.5cm 정도로 썰어주세요. 이 정도 크기가 딱 좋으네요. 양파는 반 개를 준비해주세요. 양파는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. 쪽파는 20g 준비했어요. 쪽파를 2 내지 3cm 정도로 크기로 좀 잘라주세요. 오이와 양파에 소금 한 작은술을 넣고 10분간 절여주세요. 10분 후에 오이 양파 물기를 꼭 짜주세요. 헹구지 말고 물기만 꼭 짜주세요. 새콤달콤한 양념장 만들 거예요. 마늘 한 큰술, 고추장 한 큰술, 고춧가루 두 큰술, 설탕 한 큰술, 맛술도 한 큰술, 매실액 한 큰술, 참치액은 반 큰술 넣어주세요. 조물조물 맛있게 버무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쪽파와 참깨를 넣어주세요. 쪽파와 참깨가 잘 섞이도록 잘 버무려줍니다. 맛있게 버무려졌네요. 아삭아삭하면서 밥반찬으로 최고인 오이무침 완성되었습니다. 오이무침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